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리를 숙여서 하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회전축과 회전 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허리 숙이는 기술의 기초인 AS입니다. 바닥에 줄넘기를 대고 식탁볼을 빼내듯이 강하게 뒤로 잡아당겨주며 점프를 뜁니다. 이때 팔로 무릎을 끌어안는다는 느낌으로 다리 뒤에서 손을 엇걸어줍니다. 주로 하는 실수가 팔로 무릎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손이 허리로 가서 열중시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끌어안아준다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익숙해지면 줄넘기를 바닥에 먼저 대는 동작을 생략한 후에 바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CL입니다. AS와 비슷하지만 한 손이 허리 위로 가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 AS와 같지만 손의 위치를 한 손은 무릎 밑으로, 한 손은 허리 위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매간입니다. AS를 하기 전에 옆덜쳐 동작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줄넘기 영상까지 볼 정도의 시청자라면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연습하다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